메트로폴리스 모래 코로나 19 확진자. 버나비시 메트로타운에 위치한 메트로폴리스 몰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10일 몰 관계자가 온라인에 밝혔다. 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이 직원이 더 이상 몰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국은 이 직원이 누구인지 근무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설명치 않았다. 몰 관계자는 또한 평소 공공장소에 대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오고 있다면서 특히 엘리베이터 버튼, 식당 테이블,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 등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유념의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트로폴리스 몰을 관할하는 프레이저 보건소 측은 지난 주말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비스타 요양원은 물론 이번 메트로폴리스 몰 확진자 관련해 11일 오전까지 공공장소 감염 경보를 올리지 않고 있다. 밴쿠버 해양보건소는 다운타운에 위치한 신발 전문 매장인 푼노커 푼나커 919 랍슨 스트리트 밴쿠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위험 노출 시간은 8월 4일과 5일 영업시간 대다.